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입맛이 당길 때 향기만 맡아도 입맛이 떨어지는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살을 뺄때 식욕 조절이 필수 조건이거든요. 근데 향기만 맡아도 식욕이 억제가 되면 살이 빠지겠죠? 이 살이 빠지는 에센셜 오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입맛이 당길 때는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 향기를 맡게 되면 조절이 가능해요. 해줘요. 찹쌀 같은 찰밥 같은 게 너무 맛있죠. 근데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는데 그것을 조절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때 향기를 맡는 것이 바로 패츄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패츄리 에센셜 오일은요, 꿀풀과에 속해요.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스리랑카, 이런 곳에서 많이 재배되고 또 자생되기도 하고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패츄리 잎의 오일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요, 추출하기 전에 말려요. 말리게 되면은 이게 발효가 되거든요. 이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 인도에서는 이 패츄리 잎을 가지고 말려서 이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제로도 쓰기도 하고 또 벌레 기피제로도 쓰는 것이 패츄리입니다. 패츄리 에센셜 오일은 초록 색깔 스티커이니까 물론 베이스노트입니다. 한국어 원료 성분명으로는 광곽향 오일이라고 부르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어요. 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별로 안 돼요. 주요 구성 성분이 되게 독특한데요. 세스키테르펜타나수소,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가 결합이 된게한62%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모노테르펜타나수소,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가 함유된 것이 한1%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7% 정도 함유되어 있는 산소화 성분들이 있어요. 패츄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캐리올과 브랜딩에서 피부에 바르게 되면 살이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 산소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산소화 성분의 특징은 산소화 효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 그러니까 체지방을 수용성으로 바꾸어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이 성분이에요. 우리가 땀을 낼때 땀으로 배농이 되고 또는 소변으로 배농이 되거나 침, 콧물, 눈물로도 배농이 됩니다. 산소화 성분이 함유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입욕을 하거나 또 캐리오일의 브랜딩에서 마사지를 하거나 매뉴얼 테크닉을 하거나 그리고 바디오일로 바르게 되면 체지방이 분해하고 노폐물이 배농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소화 성분의 특징은요,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능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 효과적인 것이 패츄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체지방도 분해하고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없으면 안 되는 에센셜 오일이죠. 패츄리 에센셜 오일 향기 궁금하시다고요? 맡아보신 분들은 무슨 향인지 알아? 라고 하는데 요 향기 한번 맡아볼게요. 네,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한 1분은 날려버려야 이 초향이 날아가는데요. 초향은 풀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요. 그리고 흙 냄새도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시원한 풀 향기겠죠. 신선한 향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패츄리 에센셜 오일은 유명한 브랜드 향수 원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증발되려고 하는 탑노트의 향들, 레몬이나 오렌지나 베가못 이런 에센셜의 향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패츄리 에센셜 오일이 또 향수의 원료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약 냄새도 나고요. 굉장히 다양한 오리엔탈적인 동양적인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윽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향기가 더 부드러우면서 다른 향들을 더 풍부하게 향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패츄리 에센셜 오일의 잠재식의 풀이는요,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향을 선택을 하고 조금 해석을 하자면 패츄리 향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청결이나 좀 깨끗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패츄리 에센셜 오일은 어디에 적용하시면 좋으냐면 피부에 사용할 때는
이 모공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고 늘어날 때 수렴작용을 하고요. 또 피부를 진정하는 효과도 있고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예민 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디에 사용할 때는 강력한 체지방을 분해한다.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부종이 있을 때 이뇨작용을 하기도 하고 림프 부종에도 써요. 하지만 너무 마른 분들이 림프 부종이 있을 때 너무 많이 쓰면 입맛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양을 줄여서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탈취제 역할도 하고요. 벌레 물렸을 때 이렇게 바르게 되면 가려움이 좀 없어지기도 합니다.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식욕을 억제하는 에센셜 오일. 또 무기력할 때 사용하시게 되면 좀 열정을 만들기도 하고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식욕이 너무 억제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영유아들 사용을 금지해요. 물론 이 유아비만이 있는 아이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아이들에게는 물론 쓰셔야 되겠죠. 하지만 영유아들, 키가 크고 살이 쪄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요. 너무 왜소하신 분들에게는 사용을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패출 에센셜 오일이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아래 댓글에 상세한 내용 적어 드릴게요. 패출 에센셜 오일을 꼭 갖고 싶은 분 사연을 작성해 주시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한 분을 선정할게요. 패출 에센셜 오일을 택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살 빠지는 크림 만들어 볼게요. 하얀 옷 입고 예쁜 옷 입었을 때 묻어나지 않는 살 빠지는 크림의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크림입니다. 50g짜리 준비되어 있고요. 자, 50g짜리 크림을 약간 홈을 이렇게 파두고, 예,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 세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세 방울 브랜딩하고 제라늄 버번 에센셜 오일 네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스윗 페넬 에센셜 오일 네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패츄리 에센셜 오일 네 방울 브랜딩 합니다. 이 패츄리가 안 들어가면 살이 잘안 빠져요. 꼭 넣으셔야 해요. 자, 요 처방전 요 조합이 가장 살이 잘 빠지는 조합입니다. 크림과 에센셜 네 가지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스파츌라로 잘 혼합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을 빼고자 하는 곳에 전신에 발라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복부만 바르셔도 되고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살이 많으면 그쪽에 바르셔도 됩니다. 셀루라이트 분해도 되기 때문에 셀루라이트가 많은 곳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살 빠지는 크림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답변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